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로그아웃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했는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로그인된 상태에서 로그아웃을 하면 로그아웃 페이지로 가야 되는데 아직 없죠? 그럼 우리 라우트를 만들어야죠. 자, app.get에서 오스의 로그아웃이라고 하고 requestResponse에 이렇게 해서 hi logout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죠. 자, 이렇게 잘 나왔죠? 그 다음에 로그아웃 하기 위해서는 역시 세션 정보를 우리가 지워버려야 되는데 그때는 세션 정보는 어디 있나요? request의 session이라고 하는 것에 display name이죠.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워야 되죠. delete 앞에 붙입니다. 이건 자바스크립트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사용자를 redirect로 welcome page로 redirection을 해버리면 어때요? display name이라는 값을 삭제했고 서버상에서 제거가 됐고 그리고 웰컴으로 가게 되면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로 바뀌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현재 로그인이 안 되어 있는 상태예요. 로그인해서 egoing 111 로그인을 성공하고 그리고 로그아웃 링크를 클릭하면 여기 있는 이 라우트가 적용되면서 delete request session display name이 되면서 데이터가 삭제되고 redirection이 welcome으로 됩니다. 클릭. 어때요? welcome 페이지로 다시 돌아왔죠? 그리고 로그 아웃된 상태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고생해서 로그인하는 기능을 우리 애플리케이션에 붙이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단독으로 로그인 기능을 구현했지만 이제 이 기능이 뭐 다른 기능들, 예를 들면 글을 쓰고 글을 수정하고 삭제하고 이런 것들과 이제 랑데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건 또 그거대로 상당한 도전이 필요하겠지만 아무튼 여기까지 오셨으면 여러분이 세션을 이해하셨고 또 세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쿠키도 이해했어야 됐고 그리고 로그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현되는가 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션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 건데요. 다음 파트에서는 뭘 볼 거냐면 세션이 현재 우리가 어디에 저장되고 있냐면 메모리에 저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서버를 껐다 키면 사용자의 세션 데이터가 다 날라가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용자의 세션 정보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는 그런 방법들을 다음에 알아보겠습니다.